저 참 이 얘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태원의 현재 네. 흐름이라던가 시내 상황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물어보고 싶은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태원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클럽들은 MD가 없으면 사람이 안 찬다.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해요 상황이 지금? 이태원이요? 그럼 예전에는 MD가 없어도 사람이 다 찼어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그러진 같아요.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태원이 재밌는 이유가 조그만한 그런 공간이 되게 색깔 있는 그런 공간들이 네. 많아서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 네. 홍대처럼. 근데 홍대는 뭐 워낙 클럽으로 이제 떠버렸고 그다음에 그 불특정 대다수의 그런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그 네. 동네이기 때문에 완전 그냥 거기 홍대 하면 클럽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보통 우리 홍대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지역을 떠나서 외국에서도 막 봐도 그냥 그렇게 클럽으로 이렇게 딱 특화가 돼버린 그런 도시는 커머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죠. 왜냐면 대중들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태원은 옛날부터 조금 마이너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외국인들이 많고 그다음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또 막 그냥 뭐 대략 어떤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사람들도 많고 싸움도 많이 나고 막 이런 약간 좀 신비로운 약간 좀 네. 거미다 삼각지대 뭐 바로 옆에 있는 그렇죠. 네. 멀지도 않고 네. 삼각지가 바로 옆에 있죠. 그렇죠. 아, 또 깨알 개그나 아, 네. 예, 예. 뭐 편집해 주셔도 됩니다. 개그는 약해서 아무튼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태원 씬이 이렇게 클럽으로서 이렇게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기 이전부터 천천히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워낙 홍대처럼 이렇게 큰 베뉴도 없고요. 네. 그래서 작은 공간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근데 또 뭐 강남이다 뭐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전체 지금 그 대형 클럽의 운영 방식이 지금 MD 시스템으로 가고 네. 있다 보니까는 이태원에서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클럽들이 생겼어요. 아. 네,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나쁘다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게 저는 그 순전히 네. 그 영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 업주는 돈을 벌어야지 맞아요. 왜냐면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근데 다만 그 업주들이 그 한 공간에 음악을 딱 담당하고 있는 DJ들 또는 그 뭐 디렉터들 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최대한 이렇게 반영을 하고 거기에다 리스펙트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영업 방식 이거 딱 갖고 오고 아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음악도 거기서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와 아. 이렇게 되는 게 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저도 고민이 되게 많은데 MD들이 많다라는 건 사실 사공이 많아지는 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주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게 MD들이다 보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MD들이 음악까지 핸들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왔는데 그렇죠. 우리가 불러온 사람들의 재미있게 해줘라. 그렇죠. 네. 근데 사실 MD가 있는 베뉴는 그냥 MD가 있는 베뉴고 사실 이태원에는 또 그렇지 않은 베뉴들도 엄청 많고 네. 또 그거에 맞게끔 또 음악적인 되게 요소들이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또 베뉴들이 네.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건 그거대로 또 뭐 가는 거고 네. 일단 유명한 뭐 케이크샵, 뭐 피스틸 네. 이런 공간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고 네네 데드앤드크루나 뭐 또 어때요? 그리고 아 맞다 그리고 디스코 익스피리언스는 제가 디그루 씨한테 되게 많이 얘기 들었어요. 네 지금 분위기나 뭐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재밌죠. 네 너무 재밌죠. 또 되게 주장르시잖아요. 플레이를 네. 또 되게 좋아하시는 뭐 힙합을 좋아하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DJ들은 거의 음악 편식은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주로 자기가 플레이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지. 근데 뭐 워낙 또 디스코 유명 디스코의 황제시고 아유, 왜 그래? 이쯤에서 우리 코난 씨 이행시 한번 저희가 너무 억지로 가나 지금 이거? 아 화가네. 아 미안합니다 지금. 아, 황제로 이행시 한번. 아 황제로. 아 이러면 빗나가는 거잖아요. 아 내가 네. 사실은. 코난 씨 여기 오실 때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거든요. 코난으로 이행시를 네. 부탁드린다. 근데 황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우리 시 감독의 추천대로. 두 개 다 해서 재밌는 거 쓰면 돼요.
디스코 익스피리언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그 디그로 씨랑도 있고 그다음에 판 그분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난 씨도 있고 네. 근데 디스코라는 장르를 파티 이름으로 내걸었다는 건 제 생각엔 디스코 취향도 있지만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약간 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도 있으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걸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지은 건 아니에요. 아 그냥 네. 이 디스코 음악을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만들게 된 게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힙합부터 시작해서 뭐 장르 안 가리고 뭐 일단 전반적인 블랙뮤직을 네. 되게 좋아했고 그다음에 지금 뭐 하우스도 틀고 뭐 브레이크비트 틀고 이것저것 다 틀긴 하지만은 이게 그냥 아 유행이니까 틀어야지 이게 아니고 힙합 틀다가 브레이크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힙합에는 네.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너무 좋아해갖고 그런 비트를 좀 막 틀다 보니까는 빅비트 이런 데 관심이 가갖고 브레이크비트 아.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프로펠러 헤즈 그다음에 뭐 막 빼보이 슬림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네, 그거 듣기 시작하면서 저는 일렉트로니카 일렉트로닉 뮤직을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힙합에서 결국 일렉트로닉도 뻗어나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옛날 일렉트로 펑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밤바타 네. 네, 이런 음반들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는 하우스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그 일렉트로 펑크에 거기서 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약간 브렉빗이나 이런 거를 네. 자연스럽게 이제 듣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뭐 되게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빠질 수 없었던 게 디스코적인 요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옛날에 막 힙합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펑크 플레이하고 이럴 땐 디스코는 당연히 플레이를 했었지만 이게 장르를 바꿔 가도 거기서 제가 짚는 곡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공통적으로 그 음악들을 들어보면은 디스코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시간 흐르다 보니까 뉴 디스코라는 장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네. 그때부터도 와 이건 또 신세계다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는 아 결론이 디스코라는 그 어떻게 보면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장르 안에서 그러니까 일렉트로니카가 되게 여러 가지 장르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네. 것처럼 디스코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들려줄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개념이 되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디스코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뭐 강남 클럽에서 그 막 디스코 파티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디스코는 다 그냥 막 도났어 막 마우스 윈드 파이어 쿨랜더 게임 이렇게 다 떠오르는 그런 상징적인 음악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해하는 그런 디스코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약간 그런 네. 음악 장르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매력 있는 이런 것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난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확실히.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시도를 계속해서 했고 그래서 작년에 시작을 한 게 디스코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코난 씨 올해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좀 궁금해요. 아 저요? 일단 음악 감독 일들은 작년에 많이 그만두셨었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올해요? 네. 일단은 재밌게 활동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매년 저런. 근데 올해는 그 상반기 안에 뭔가 EP가 나올 것 같아요. 아 본인이 프로듀싱한 앨범이 나온다는 네. 얘기죠? 네. 아 사실 코난 하면 그 플레이를 잘하지 네. 프로듀싱은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네. 사실 저도 그랬고 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제가 디제잉을 원래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음악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호기심이 많아갖고 턴테이블 만지기 전에 저는 스크래치 연습하면서 네. 그냥 저는 샘플러들을 먼저 샀어요. 드럼 머신 같은 거 먼저 사서 저는 이렇게 막 찍으면서 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미 관심을 갖고 네.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취미로서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크래치 하면서도 계속 그냥 뭐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 성격이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뭔가를 드러내놓고 난 이거 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싫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갖고서는 릴리즈 하는 것도 당연히 좋죠. 네. 근데 좋은데 제가 그냥 뭐 남들 내니까는 나 디제잉으로 이렇게 뭔가 디제이로서 성공을 하려면은 빨리 트랙을 내야 돼. 이런 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앞에 빨리라는 그 수식어를 네. 전 떼버리고 싶었어요. 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제가 충분히 즐기면서 나중에 포장을 뜯어 보면은 그거 그 포장보다 더 화려한 뭔가가 이렇게 나와야지 저는
좋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뭐 많은 분들 다 리스펙트는 하지만 포장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뭐 언론 아 뭐 인터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스타 뭐 페이스북 이제 포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질적으로 뭔가 뚜껑 땄을 때 못 보여주는 친구들이 네. 많아서 그래서 짧게 활동하고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80년대 시카고 하우스가 막 부상하기 시작할 네. 때 프랭키 너클스가 정확히 아. 얘기를 했어요. 하도 신인 프로듀서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진다고. 근데 역시 연륜이 있는 DJ라 그런지 공통점들이 있네요. 네. 그러면 상관 제가 잘한다고 말씀드리면 엄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즐기고 있다는 것만. 네,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아직 언제 릴리즈 된다 정확하게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네, 없어요. 그럼 몇 곡 정도가 될까요? 뭐 EP니까 뭐 많아봐야 다섯 곡 미만이겠죠. 네. 아, 그러면 장르나 뭐 이런 것. 장르는 네. 그냥 제가 듣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제가 믹스 CD, 그러니까 믹스 셋을 이렇게 네. 가끔 업로드를 하는데 뭐 공통적으로 다 그냥 듣기 좋은 것들로 하거든요. 그게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네. 놀리는 건 놀리는 거 나름대로 그냥 제가 놀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그다음에 제가 아... 네, 사람들한테 그냥 일상생활에서 공감시키고 싶은 그런 음악들도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트랙리스트가 최종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냥 제 컴퓨터 하드를 뒤져보면은 장르도 굉장히 또 다양해요. 제가 플레이하는 것만큼이나 네. 뭐 힙합도 있고, 뭐 다운템포, 뭐 트립합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뭐 뉴디스코도 있고 그 중에서 그냥 이렇게 듣다가 좋은 걸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혹시 시퀀서는 어떤 걸? 저 지금 애블튼으로 쓰고 있습니다. 코난의 프로듀싱 EP 앨범 이번이 데뷔 EP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네. 오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진짜. 빨리 들어보고 네, 조용하게 하려고요.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아유, 네.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와우TV 애청자 여러분들께 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놈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무슨 말씀을 또. 네, 제가 항상 영상 인터뷰를 하면은 걸리는 게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좀 하이톤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나라 DJ들 뭐 강남이건 뭐 다른 지방이건 할 거 없이 다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응원해 주시고 모든 DJ들과 그다음에 이런 씬 자체에 되게 무한한 그런 사랑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우.